신경 하나. 16번은 장례에 일어난 사람. 어, 애가 오늘 선생님 아무도 해가요. 그 학대 꾸러기 있잖아요. 한 열 몇 마리. 그것들이 사안에 한 7, 80%는 하죠. 이런 분도 이것까지 해. 선생님 아무 개가요. 돈 빌려갔는데 PC방에서 2만 원 빌렸는데 이자를 주지 않아요. 아, 이게 무슨 말이야. 돈 날려 내기는 막.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? SP한테 듣더라고. SP한테 전화했지. 야, 이런 일이 있다. 이건 무슨 법이냐? 낯선 행동은 다 법률 위반이야. 우리나라 법률이 굉장히 천천히. 이번에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치질을 넣어. 어, 이것도 공용문서 내역죄? 이게 다 죄가 있어.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. 다 죄예요. 이거, 물어봤지. 근데 무슨 법 위반이야? 이자상. 예측했어요? 예측했어? 아, 이거, 이, 드래그 하거나, 드래그 하거나, PC에서, 이렇게 누르면 답이다. 근데, 이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? 답을, 휴대폰에서 누르면 답이다. 아니면 PC에서 드래그 하면 답이다.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? 정답입니까? 뭘 모르시겠어? 좀 더 생각하고 있으니? 네. 아니 뭐라고요? 이자, 아, 신세를 흰색으로 바꿨어요. 아. 네. 하죠. 이게 노동이 높은 수업이라고. 노력 조금은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. 색깔 변하죠? 색깔 변하죠?